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진정으로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며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라에 갇혀 곧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송되어야 하는 처지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온 인생을 바쳤기에 거리낌 없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42대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라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5장 페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페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26장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저고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페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페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역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페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로마 총독 재판장, 바울이 구류된 곳, 가이사랴, 예루살렘,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더둘로, 벨릭스 총독, 두루실라, 천부장 루시아, 백부장, 부르기오 베스도 총독,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아그립바 왕, 번익의 가이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몰래 바울을 로마 총독과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시켜 놓자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빌미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암살단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나고 또 밤중에 감쪽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으니 아마도 약이 올라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5일 만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총독 재판을 청구하며 바울을 고소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 재판으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결국 벨릭스는 산헤드린 공회의 고소를 받아들여 바울에 대한 총독 재판을 엽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게 한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재판을 이끌어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나름대로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 더둘로가 하는 말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당당하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말하며 조목조목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첫째, 유대인을 소유하게 만든 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백성을 소유하게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신은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 성경과 하나님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건넸고 성전에서는 유대교의 결례를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 유대인들이 직접 고발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 도돌로를 동행한 산헤드린 공회 측의 고소 내용과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뚜렷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가였던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열자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로마의 공권력으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를 주며 바울의 지인 중에 누구라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고소를 기각하고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므로 사건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므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간이나 잡아놓고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벨릭스는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는 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도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최소한 바울을 구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구제현금으로 동원한 재력을 알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 대신 베스도가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에 벨릭스는 막판에 산헤드린 공회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바울을 다시 감옥에 넣고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귀환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3일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이를 기회로 삼아 산헤드린 공회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며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산헤드린 공회는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청원한 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2년 전에 바울 암살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산헤드린 공회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총독 재판을 열겠다고 답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재판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베스도 총독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도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이에 바울이 항변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렇듯 바울의 죄가 입증되지 않자 갓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산헤드린 공회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 총독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대신 로마 시민의 권한으로 황제 재판을 공식 청구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결국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제1시민인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공식적인 법리 공방을 통해서는 어떤 수를 써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헤롯 왕가의 아그립바 왕이 자신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총독관저를 방문합니다. 당시에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의 임명과 파면 그리고 성전 창고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스토 총독은 가이사라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여러 날을 함께 보내며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페스토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과 가이사라에서 열었던 총독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합니다. 페스토 총독 입장에서는 황제 재판 청구를 위해서 바울의 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고소할 제목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 재판 청구라는 명목으로라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내보내야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페스토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토 총독이 바울의 일을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라 성에서 힘께나 쓰는 유력한 자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갑니다. 그러자 페스토 총독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며 자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의 접견 자리에서 허락을 받고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을 변론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페스토 총독이 외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페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페스토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의 신비로운 체험과 부활 이야기가 미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리스도를 권면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황제 재판을 받아야 함에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페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게 됨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